지난 며칠 날씨가 참 변화무쌍했었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낙비에 우박, 그리고 어제는 회오리 바람까지 관측됐습니다. 주말과 휴일엔 어떨까요?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이번 주 전남에 쳤던 천둥, 번개의 횟수는 900회가 넘었으며 광주에도 30회 이상의 벼락이 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는 광주 지역에 올 들어 시간당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으며 우박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6월 우박은 1962년 이후 52년 만으로 크기가 무려 1cm를 넘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 청담지구 일대에서는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구름 아래에서 바람들이 서로 돌진하며 강력한 회오리가 형성되었고, 이 회오리를 따라 떠오르는 따뜻한 기류가 찬 공기와 부딪혀 소용돌이 구름 기둥이 만들어진 겁니다. 10일간 궂은 날씨가 보였던 것은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하층의 습하고 온난한 기류가 유입돼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기 상태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구름 조금 끼거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18도, 한낮 기온은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에도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며 야외 활동 지수가 좋은 단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